오늘 아주 횡재했습니다. 아이고, 서둘지 말고 이런 것도 잠시 쉬어가는 것도 베테랑의 노하우입니다. 쉬어서. 그 다른 지역은 안 가봤으니까 솔직한 얘기지 모르겠고, 내 지역이니까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많다고 그러면 또 몰려올까 봐 겁이 나. 사실은 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막 그냥 무분별하게 비지 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손이 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지. 그냥 한꺼번에 많이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건 아니라고 봐. 내가 생각할 때는. 예로부터 산세가 깊은 화천에서는 한 팀을 이루어 채취하러 다닐 만큼 겨울사리가 겨울산의 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해 두 해 겨울사리를 따러 산을 오르다 보니 조영록 씨에게도 나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추구나. 이제 다 얼었어. 어지러하네. 아,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이, 요거 아주 끈적끈적하거든. 그 요 새들이 요걸 먹고, 이런 나무, 끈적끈적한 부리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문다진 바람에, 이렇게 자생을 하는 게 이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자생하는데 근처에 이렇게 많아. 요걸 따먹고 그쪽으로 가고 어쩌러 했죠. 입에 붙었으니까. 겨우사리는 입과 가지뿐 아니라 열매까지 모두 쓰인다고 하는데요. 겨우사리를 따는 사람들도 이익이 되지만 나무 입장에서도 수액을 뺏는 기생목이 없어지니 누이 좋고 내부 좋은 셈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또 자라고 자라고 그래. 이것도 잘 자라. 그걸 올해 겨울에 안 따면 내년에 또 더 커지나요? 그렇지, 커지지. 근데 이게 나무한테는 안 좋지. 나무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혹이 생겨. 그래가지고 고사한다고 죽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붙은 거 할 수가 없지. 원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든 법이죠.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잘못 내려오면 이런 데 이거 삐죽한 데 있잖아. 이거 예민한 데 발이 찍히고 해서 그런 그 간단한 그런 사고들이 많아. 산을 잘못한 사람들. 어휴. 공기 좋고 물 맑은 화천의 산이 특히 좋다는 조영록 씨. 겨우사리를 따는 이유에서도 그의 소탈한 삶이 묻어납니다. 요 때뿐에 잠깐 돈 먹고 싶은 사람은 달래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 굳이 돈도 내면 이런 데 살아? 도회지에 살지. 아이고. 겨울산에 오를 때마다 조금씩 산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겨울사나이. 대만은 볼 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흙이 담긴 노래 한 소절로 소박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 곁에 있어서 이 세상 오직 그대만 힘겨운 날에. 화천의 산자락이 또다시 이어지는 곳에 옛 전통을 이어가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겨울에 전통 가옥인 한옥을 짓느라 많은 사람들이 고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망치 잡는 자세도 그렇고